본인은 오히려 나 하나의 돈은 나쁘지 않아. 혼자 있을 때 돈은 항상 어디가 생겨도 생겨요. 네. 돈은 혼자였을 내가 땐 차라리 있어요. 좀 괜찮았어요. 돈은 항상 있어요. 근데 나 쓰고 남을 나 써먹고 살 돈을 굳이 상대가 흔들리면서 나눠 먹기를 하면 그런 것뿐이니까 상대가 득을 입어요. 상대가. 그리고 오늘 오신 거는 본인이 오신 거예요? 저 친구 따라오신 거는. 예, 가자 그래갖고 제가. 가자 그래서. 왜냐하면 목적하는 바가 없어요. 지금 점사에서. 예전에 한번 3년 전인가 한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걸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안 좋은 소리만 들어갖고 기분이 목적하는 바가 그렇더라고요. 없어요. 내가 뭐 다급하게 궁금한 것도 없고요. 이런 다급하게 말씀 궁금한 게좀뭐 그렇지만 있을까요? 잘안 믿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패스할까요? 네, 잘안 회사가 믿는데. 사업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약간 변경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갖고 지금까지는 지금 한 3년 동안 너무 힘든 처지인데 이번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아빠 금전은 빼고는 그닥 볼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목적하고 막 애달파서 온 것도 없고,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애들 뭐 건강이나 그래서 요거는, 내년까지 이분이 고생을 하고 고전을 치러야 돼요. 내년까지. 그러고 나야지 한숨 돌려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해준 말이 없네요. 볼게 없어. 왜냐면은 본인도 알다시피 본인의 태도도 그렇잖아. 내가 되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물어보기보다는 따라온 편이라 온 길에 그냥.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2년 전부터 금전이 많이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건 내년까지 가요.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51세까지. 51세까지. 근데 이분이 어제 오늘 그 업을 한게 아니래. 살면서 이런 고비는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현명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답니다.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위험한 상황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은 없을 거고, 돈고생은 내년까지는 간다. 돈고생은 내년까지는 가고, 지금 임술생의 5월이면, 내가 이미 7월? 일부 종사가 어려워. 그래서 점을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단, 내가 뭐가 있냐? 재물이 있어요. 항상. 내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재물이 있어요. 내 성에 안 차서 그렇지. 근데 상대방을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내가 불필요한 고생을 했었을 뿐이야.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에 충살을 맞았기 때문에, 올해만 내가 조금 더 힘들어요. 올해가 차라리. 오히려 22년도에는 내가 마음고생이나 무언가 그 상황적인 변화가 심리적인 어떠한 불안감이 22년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오히려 24년도에는 그때에 비하면 애 아빠는 더 힘들지만 나 역시도 애 아빠도 힘들지만 그래서든 뭐가 돼서든 올해는 내가 심리적으로 살짝 불안한 요소가 들어온다. 왜냐면 진술이라는 충살을 맞았거든. 근데 나는 직업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 소리가 안 나와요. 직업 가지실 거예요? 못 갖게 해요. 밖으로 가지고 나갈 그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충살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기복을 많이 타는데 그거는 해운년 때문에 생긴 문제라 해가 바뀌면 또 이렇게 완만해진다. 완만해지고 지금 라는 사람은 48부터 49 그리고 쉰 하나가 삼재이고 반환이고 그러한 과도기예요. 그래서 쉰 하나까지는 우왕좌왕하지만 사람이 과거지사에 한번 겪은 일이 있기 때문에 경험치를 가지고 이번에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할게요.